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해보시겠습니까? 뭔데요? 바로 온몸을 기계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계로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럼 바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공이야! 하늘의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수술은 꽤나 성공적으로 끝났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늘아, 움직일 수 있겠어? 하늘아, 정말 다행이다! 뽀뽀쪼! 뿅뿅! 저에게도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주인님. 잉여맨! 월월! 하늘아, 여기가 내가 월. 다니는 학교야. 자, 이쪽으로 와. 월월! 월월월월! 내가 평소에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거든. 근데 월. 너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잠깐 맡기려고. 선생님, 월. 안녕하세요. 더 그래! 안녕! 하늘아, 여기는 펫규신 선생님이야.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넌 여기서 강아지 훈련을 받으면 돼. 그래, 네가 하늘이구나. 난 애완동물 트레이너 세인, 미스터 세인이라고 해. 이 녀석 아주 똑똑해 보이는데 한번 간단하게 돌아 해볼까? 돌아! 어이, 미호야, 이 네. 강아지 도대체 뭐하는 강아지니? 좀 평범해 보이진 않는데. 로봇 강아지예요. 로봇? 그래. 이 꼬리에 있는 이 초록색 버튼은 뭐니? 한번 눌러볼까? 반갑다, 닝겐. 아니, 강아지가 말을 하잖아. 이거 놀랐구만. 그래, 반갑다, 하늘아. 반갑다, 인간 시대, 초를 시대다. 그래, 하늘아. 그러면 오늘 간단한 걸 배워볼 건데, 일단 수학 문제부터 한번 맞춰볼까? 오케이. 2 더하기 2는? 아. 미호야, 아무래도 네. 이 강아지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더 IQ 테스트를 해봐야겠어. 하늘아, 이쪽으로 잠깐 와보겠니? 오케이. 저 이 앞에 있는 문제 한번 맞춰보겠니? 신라사회의 특수한 제도정치 신분제도 교육의 분야별로 쓰고 간단히 설명해보지 않겠니? 스캔 중. 아이, 선생님,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문제잖아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935년까지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한반도 삼국시대를 이끌고 파리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식상하였던 국가로 세계적으로 오랜 번속된 왕조 등 하나로 꼽힌다. 아이고! 이럴수가! 완벽하게 말하다니! I'm genius. 미호야! 이 강아지 나한테 100억 원에 팔지 않겠니? 안 돼요. 제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수업 시간에 여기서 훈련 잘 받도록 해, 하늘아. 오케이. 뿅. 그래, 하늘아. 잘 지내보자구나. 아휴, 이 녀석 부품을 한번 뜯어서 몰래 팔고 싶어. 선생님! 구독. 하늘아,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집 갈 겸 산책으로 걸어가자, 알았지? 오케이. 터보 엔진 가동. 하늘아!
엔진 가동. 맞네, 우리 하늘아. 하늘아, 그러면 뺑뺑이 돌려줘. 월. 오, 좋아요. 어? 어? 혹시 응? 이 강아지 어디서 나셨죠? 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기 자동차 가게 앞에다가 버리고 갔는지 혼자서 있더라고요. 버려지는 개라고 하니까 제가 키우게 됐어요. 이거 제 강아지 하늘이에요. 돌려주세요. 에? 저도 하늘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잘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잠깐 밖에 놔둔 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아, 그게 말이 돼요? 절대 안 돼요! 어? 이 강아지 당신 때문에 로봇으로 변한 거예요.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이쁘다고 생각 없이 키우지 마세요. 사람은 개를 버리지만 개는 사람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니까요. 아시겠어요? 역시 로봇이 됐지만 하늘이가 맞았어. 하늘아. 하늘아. 아저씨 보셨죠? 아저씨가 하늘이를 그렇게 내팽겨쳐도 하늘이는 아저씨가 좋다고 이러고 있잖아요. 하늘아 미안해. 나도 널 버린 후로 마음이 좋지 않았어. 내가 미안해 하늘아. 하늘아 집에 가자. 가지마 하늘아. 하늘아 집에 가자. 하늘아 가지마. 이겸은 하늘아 다시는 너가 외롭지 않게 버려지지 않게 할 거야. 사랑해. 왈왈. 저도 사랑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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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